배우 송지효는 예능에서 민낯에 가까운 얼굴로 친근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은 마음먹고 꾸몄을 때 여배우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비주얼과 포스로 배우는 역시 배우다라는 호평을 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인데요. 최근 그녀의 상태가 다소 불안하다는 팬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이어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송지효와 함께 런닝맨에서 오랜 시간 호흡해온 국민 MC 유재석은 그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미모의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온 인물이죠. 그런 유재석이 외모를 극찬한 스타가 바로 송지효인데요. 유재석과 송지효의 인연은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당시 SBS 패밀리가 떴다 2에 출연 중이던 유재석은 게스트로 송지효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송지효는 사과머리를 하고 등장해 민낯에도 굴욕 없는 미모를 자랑해 눈길을 모았는데요. 특히 그의 희한한 춤사위는 멤버들을 포함해 많은 시청자들을 웃음짓게 했습니다.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털털한 여배우의 모습은 그의 첫 방송을 시작한 SBS 런닝맨에 캐스팅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런닝맨 초반 유재석은 송지효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송지효를 패밀리가 떴다에서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순간 화면 속에 갇혀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외모라고 생각했다라고 극찬했죠. 이후에도 유재석은 연예인 중에서도 송지효가 예쁘다고 줄곧 밝혀왔는데 송지효와 패밀리가 떴다를 함께 촬영했던 김종국 역시 지효는 10년 전에도 촌스럽지 않고 정말 예쁘다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송지효는 예능에서는 멍지효 캐릭터로 방송에서는 여신 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중학교 동창인 가수 영지에 따르면 송지효가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전교생이 줄을 서서 구경했을 정도로 예뻤다고 합니다. 미모로 워낙 유명했던 탓에 소위 날라리 학생들이 찾아와 송지효에게 시비를 걸었을 정도였다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캐스팅 제의를 받았으나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로 거절했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건축 디자인을 꿈꿨지만 대학생 졸업반 시절 또다시 캐스팅 제의를 받으며 배우 인생에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캐스팅된 소속사는 소리꼴 기획이라는 여사장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였는데 곧 사장이 되는 당시의 매니저가 여성이었다는 점이 송지효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 시기 연예계의 여가수, 여배우들과 남자 매니저 사이의 불건전한 사건 사고가 워낙 빈번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송지효의 연예계 활동을 반대하던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데 뿐만 아니라 당시 연예계는 조직폭력배 세력이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예계와 조직 간의 싸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무척이나 흉흉하던 시기입니다. 2006년 2월 유명 가수 제이씨 공연이 끝난 뒤 뒤풀이에서 공연기획사 대표가 폭력배들을 동원해 술자리에 오라며 제이씨를 위협하자 제이씨 역시 칠성파를 동원한 사건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 송지효에 가까운 동료이자 가수 출신 김종국 또한 1995년 댄스그룹 터보로 데뷔했을 때 당시 소속사 사장 그리고 매니저까지 모두 조직폭력배였으며 심지어 터보는 최고 인기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 상습적인 폭행을 받아왔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훗날 터보의 멤버 김정남은 차라리 재떨이나 의자가 날아오는 건 감사한 거다. 한 대 맞고 병원 가서 꿰매면 되니까라며 소속사의 폭행을 폭로했죠. 우여곡절 끝에 21살 때 패션 잡지 모델로 데뷔한 송지효는 데뷔하자마자 무려 7개의 광고를 연달아 찍으며 광고 모델로서 엄청난 주가를 올리는데 유명세만큼이나 수많은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송지효는 한 네티즌이 남긴 몸 팔고 다니지 말아라 라는 댓글에 큰 충격받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녀에게 아직까지 큰 트라우마로 남은 이 댓글은 사실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의 소행으로 송지효는 이후 인터넷 접속을 두려워했다고 하죠. 그렇게 악플러들의 비난에 지친 그녀는 우연히 영화 약속에서 전도연의 연기를 본 뒤 배우를 꿈꾸게 되는데 연기 오디션을 통해 배우로 데뷔한 송지효는 기대와 달리 발연기라는 평을 받으며 단역 배우로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본명 천성임이 발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송지효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재개하는데 당시만 해도 실제 많은 배우들이 터닝포인트의 한 수단으로 개명을 선택하곤 했죠. 송지효 역시 예명 사용 후 연기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배우들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여고괴담 3 여우괴담에서 여주인공 역할로 캐스팅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큰 주목을 받게 되는데 고등 시절 발레를 부전공했던 박한별과 달리
인문고 졸업의 대학교도 세무학과를 졸업한 송지효는 극중 발레 연기를 위해 실제로도 발레를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여우괴담쓰리로 결국 성공적으로 재기하는가 싶었지만 이후에도 딱히 흥행작이라고 불릴만한 작품은 없었는데요. 감독조차 배우는 우는 게 기본인데 우는 연기도 못하냐. 차라리 배우를 그만둬라라는 혹평을 했다고 하죠. 이후 2년 넘도록 특별한 작품 활동 없이 잊혀지던 송지효를 단번에 일으킨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윤은혜, 주지훈 주연의 드라마 궁입니다. 당시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며 주연들과 동급의 인기를 자랑했는데 송지효는 25살임에도 불구하고 교복이 잘 어울려 여자들의 워너비로도 불렸죠. 한편 처음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잡았으나 악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짜증나는 캐릭터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네티즌에 의해 카메라 밖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집니다. 한 번은 부모님과 외식하던 중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후 외식조차 하지 않게 됐다고 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한 전 국민적인 비난이 남아있었으니 방영 9개월 동안 평균 시청률 41%에 육박하던 대세 사극 주몽에 송지효가 합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득달같이 달려든 네티즌들이 그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인데 카리스마가 떨어진다, 연기가 어색해서 몰입을 방해한다, 대사가를 국어책 읽듯 한다, 심지어는 앞으로 주몽을 안 보겠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 송지효가 승승장구 중인 인기 드라마의 편승에 이득 보려 한다는 추측성 댓글까지 이어지면서 당시 송지효는 팬이라고 인사하는 팬을 보고서도 속으로 이 사람도 예전에 나를 욕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로 피폐해진 상태였다고 하죠. 주몽은 그녀에게도 첫 사극이었던 만큼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합류했던 작품인데 군사들에게 끌려 나오는 신에서는 곱게 끌려 나온다고 혼나고 아버지 죽음 앞에서는 너무 감정이 없다고 담당 PD에게 혼나면서 송지효는 매회 울부짖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비난투성이던 첫 시작과 달리 점점 시청자 게시판에는 송지효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호소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렇게 그녀에게 첫 사극이었던 주몽이 성공적인 듯 했지만 주몽은 송지효에게 또 다른 아픔을 안겼는데 매회 울어야 하는 연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서럽게 울다 보니 결국엔 우울증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 것이죠. 주몽에서 늘 울어야 하는 연기를 하다 보니 우울증이 와서 힘들었어요. 매주 울어야 했고 계속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힘들더라고요. 멍하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감정이 없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을 걱정시킬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 힘들어했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힘든 티조차 낼 수 없었다고 말하는 송지효의 말을 통해 평소 그녀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듯 했는데 런닝맨의 게스트로 출연했던 솔라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물을 주셨어요 마음에 걸리셨는지 직접 회사로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한 적이 있죠. 솔라가 런닝맨에 출연했을 당시 팀을 위해 개인 상품을 포기했는데 촬영 이후 송지효가 해당 상품을 직접 선물한 것인데요. 우리 사랑했을까에 함께 출연한 배우 송종호도 메이킹 필름 영상을 통해 현장에서도 막내 스태프부터 이름까지 다 외우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신다라고 말한 바 이외에도 영화 바람 바람 바람을 함께 촬영했던 이성민과 이엘은 촬영 현장에서도 경조사를 다 챙기는 등 배려심 최고라고 극찬했습니다. 덕분에 송지효에겐 배려지효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죠. 그럼에도 그녀의 평소 인성을 알 길 없는 네티즌들은 데뷔 때부터 줄곧 악플로 그녀를 괴롭혀왔는데 해소되지 않은 그녀의 상처는 트라우마로 남아 여전히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파격적인 쇼컷으로 나타나자 팬들은 그녀의 스타일리스트를 비난하고 나섰지만 사실은 송지효가 술에만 취해 욱해서 댕강 잘라버린 것이라고 고백해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최근에는 하하의 삭발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삭발하고 싶다는 발언을 해 동료들을 놀라게 했죠. 다음 생에는 돌로 태어나고 싶다는 송지효인데요. 어쩐지 마음의 병이 꽤 깊은 듯 아슬아슬해 보이는 그녀의 상태에 팬들은 건강이 우려된다는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더욱 단단해진 멘탈과 건강한 모습으로 본업인 배우로서도 복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